네. 다른 부동산에서, 전세 지상층이 나왔다고 해서, 광고 한번 해봅니다. 사실 저는 제가 원래 알고 있던 방인 줄 알았는데, 그거랑 비슷한 방이라고 해서 사진을 직접 보내주셨어요. 지금 보이는 사진이고, 지상층이고, 전세 6천입니다. 방이 크지는 않죠. 하지만 요즘에 전세방을 구하러 다녀보신 분들은 전세 6천으로 지상층이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뭐 1억 이상으로 본다 하면 이것보다 더큰 방이 당연히 물론 더 있겠지만 내가 6천 정도? 그 정도로 전세를 알아본다. 근데 또 반지하는 6천이면 거의 반지하예요. 근데 좀 작아도 나는 지상층이 낫다. 6천 정도면 조금 그나마 조금 넓은 반지하 아니면 작은 지상층입니다. 그래서 정확한 제가 위치는 안 받았지만 신대방역에서 뭐 걸어서 10분 안쪽일 것 같아요. 관리비도 6만 원으로 저렴하고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해서요. 6천에 6만 원에 신대방역 인근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상층에 6천 치고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리고 요거는 두 번째 집인데요. 요것도 그 부동산에서 저는 사실 여기 건물이 어딘지는 알것 같아요. 어딘지 알것 같지만 그래도 전세로 먼저 알려줬기 때문에 공동으로 할 생각입니다.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넓은 것 같아요. 조금 더. 그래서 이거는 전세 6,500입니다. 지상층이고요. 관리비 똑같이 6만 원이고 여기도 신대방역에서 걸어서 10분 안 걸리는 위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해서 요즘에 중소기업 대출은 보통 1억까지 찾으시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넓은 방을 찾으시려고 대부분 하시고, 중소기업 대출이 아니고 청년 맞춤형 대출이나 카카오뱅크 그 무직자 대출 있잖아요. 한 7천만 원까지 해주는 거. 그런 걸로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강력 추천합니다. 현재 제가 전세 이제 그 손님들이 이제 몇명팍 나오면 연락주라는 분들이 있는데, 가격이 맞는 분은 위치가 안 맞고, 위치가 맞는 분은 가격이 안 맞고 현재 이랬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방은 가격 대비해서 아주 훌륭합니다. 그래서 요건 6,500으로 강력 추천합니다. 근데 이런 게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거라 저도 급하게 유튜브로 바로 이제 올리는 거니까 영상을 한몇달 뒤에 보신 분들은 이런 방이 항상 있을 거란 기대는 하면 안 됩니다. 6,000이나 6,500이면 보통 반지하가 대부분입니다. 전세자금 대출 되는 거는. 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해서 요거는 대출 되고 관리비 6만 원 강추합니다.